진짜 친오남매 같은 그런 느낌이 이제 아 진짜 진짜 친형제 같은 느낌이 있어. 숙이하고 은희는 또 진짜 진짜 친자매지. 친자매지 얘는. 나는 우리 친언니보다 친한 것 같은데. 그렇지. 친언니보다 더 오래 봤어. 그냥 가족. 싸웠던 적? 뭐 이런 적 없어? 아 근데 나는 싸웠던 적이 없는데 언니는 싸운 적이 있다고 그러더라고. 내가 수기를 내 기억에 되게 크게 두 번 정도 혼낸 적이 있거든. 더블브이. 나는 한 번도 수기는 기억이 없다고. 난 혼난 적이 없어. 혼났다고 생각을 안 그런 했나? 그런 거야 그냥. 어. 근데 언니 저 왜 저러지 그냥? 내가 얘기하면 수기는 그냥 아 걔가 짖는구나. 오늘 좀 예민하네 뭐. 경훈이도 친형이 되게 훈남이라고. 어? 맞아요 형이. 키도 되게 크고 한 186, 7 정도고 생긴 것도 그 잘생겼고 약간 소지섭 씨 닮았다는 얘기를 좋다.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죠. 아니 근데 결혼했어 안 했어? 아직 안 했는데. 안 했는데 왜 우리한테 얘기를 안 해? 아니 우리한테 예배하는 형이 거. 있다고. 아 누나 굳이 얘기해야 되냐? 뭐야? 왜 우리가 형수가 되는 건 좀 싫어? 어? 잘해줄 텐데 그냥 어? 상상만 해도 아유 많잖아 화목 아니야 도련님 왜 그러세요? 도련님 와 별 내용 없는데 되게 막장 같아. 그치? 상상만 해도 이거 빨개 지냈어. 아니 보니까 오늘 세 분이 오시는데 세 자매예요. 아, 네. 세 자매? 연예계 세 자매 흔치 않은데? 첫째 언니가 쎄. 그리고 둘째 세고. 언니가 흥이 많고, 흥이 많고 막내가 좀 엉뚱한 그런 세 자매건데요. 왔다 왔다 들어오세요. 아, 벌써 이제 두드린다. 안녕하세요. 어서 오십시오. 아이고, 벌써 이제 두드린다. 안녕하세요. 어서 오십시오. 안녕하세요.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. 아이고 어서 오세요. 어서 오세요. 야 몇 년 만에 세상이라고. 안녕하세요. 너무 오랜만이다 진짜. 아이고. 아이고. 진짜 오빠방에 사는구나. 안녕하세요. 진짜 오빠방. 이과장님이 여긴 어쩐 일이세요? 아주 열심히 하겠습니다. 자, 시도한테. 한 번만 더 주둥이 나가게 되면 확 찢어놓을 줄 알아. 인간이야. 두껍게 있으니까. 그렇게 많이 자랐어? 그래. 미쳤다. 너한테. 아니 난 또 연예계 세 자매라 그래갖고 누군가 세 자매인 연예인들이 없는데 자매까지는 있는데 세 근데 아 이렇게 세 분인데 또 또 뭐 이유가 있겠죠? 세 분이 이렇게 뭉치신 이유가 있어요. 일단 인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아 저희가 KBS 주말 드라마를 하게 됐습니다. 아~ 네, 네, OK 광자매 저희 이제 첫째 딸, 둘째 딸, 막내 딸 네, 그래서 저희가 또 자리를 하게 됐어요.